내가 먼저 한다. 이런 게 어딨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다. 어. 제자도 야, 지 산동땡아, 자꾸 내 것만 공격하기야. 시끄럽고 이제 마지막이다, 네 차례. 이걸로 한 방에 끝내주지. 아무도 없나? 왜 안 나오지? 그냥 가자. 이 집은 아줌마 안 계시면 초인종 눌러도 안 나오거든. 왜? 여기 아줌마 혼자 살아? 너 몰랐냐? 여기 사는 여자애 되게 이상하대. 이사 온 지 두 달도 넘었는데 그 애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 여자애가 살았어? 여기에? 우리 또래라고 하는데 진짜 되게 이상하대. 밖에도 절대 안 나오고. 왜? 내가 아냐. 여기서 구슬 잃어버리고 찾은 애 하나도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자. 잠깐만 있어봐. 구슬은 찾아야지. 손 뻗으면 닿을지도 모르니까. 어? 묵은 쌀로 떡 한번 제대로 뽑았네. 쫄깃한 것 좀 봐. 어머 어머, 저 먼저주세요. 아, 시끄러워. 니들 먹을 것은 이미 챙겨놨으니까 자두랑 미미는 옆집이랑 동네 몇 군데 좀 돌리고 와. 어? 저기 엄마, 그럼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온 집 거기도 갖다 줄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 집 아줌마 오다 가다 몇 번 보기만 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잘 됐네. 누구세요? 저는 25번지 사는 최자두라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가래떡 좀 갖다 주고 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고맙기도 하시지. 게다가 이렇게나 많이 주시다니. 이리 줘라. 여기 제 또래 친구가 산다고 들었는데 같이 좀 놀다 가면 안 될까요? 친구? 네, 애들이 그러는데 저랑 나이도 같고 여자애라고. 오, 우리 딸아이를 말하는 거구나. 자, 어서 들어오거라. 대신 오래 놀다 가야 한다. 네. 어? 우와. 자두야,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잠시만 놀고 있어라. 네. 응? 이 방인가? 방에 아무도 없나? 안녕, 난 자두라고 해. 떡 좀 먹을래? 누구냐, 넌? 어? 어? 자, 떡 받아. 잘 때 이거 껴안고 자니? 어, 건드리지 마! 어? 너희 엄마가 놀다가도 좋다고 해서. 싫어! 내 방에서 나가! 침대 진짜 폭신하다. 나도 이런 침대에서 잤으면 정말 좋겠다. 나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나갈게. 뭐, 오늘만 날인가? 그럼 내일 쟁반 찾으러 올게. 안녕. 쟁반은 우리 엄마가. 아, 맞다. 바닥에 내 구슬 굴러 들어왔는데 그거 가져가도 되지? 그럼 내일 보자. 난 줄 알았구나. 집에 아무도 안 계시고? 어, 어.
돌아가! 짜장면 배달 왔는데요. 잠시만요. 안녕! 날아들어왔지롱. 어? 저거 최신형 TV 맞지? 날 좀 내버려둬. 너도 속으론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진짜 이상한 애는 따로 있어. 돌돌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앉아서 오줌을 누지. 그걸 누가 믿을 줄 알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 딴 사람한텐 얘기하지 마. 피곤해. 나 그만 들어갈래. 어? 인기가 요할 시간이다! 어? 아, TV 틀어도 돼? 나랑 같이 보자, 응? 오늘 인기가요엔 김스타 오빠가 나온다고. 인기가요 같은 거 안 봐. 뭐? 나 지금 뭐라 그랬어? 인기가요? 메탈이 아닌 음악은 쓰레기일 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그럼 김스타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스타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오늘의 인기 차트 시간입니다. 어?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난 이제 가봐야겠다. 나 떡장반 좀 갖다 줄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잠깐만 기다려. 쟁반 어딨는지 못 찾겠어. 그래? 알았어. 나중에 다시 받으러 오면 되지 뭐. 저기 내일 다시 와보든가. 어? 그럴까? 그래, 그럼 내일 다시 올게.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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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사랑해요. 넌 시커먼 계곡의 매미 같아. 뭐? 난 크면 미국이랑 하와이 꼭 가고 싶더라. 매미 넌? 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하수도 박물관에 꼭 가보고 싶어. 하수도 박물관? 뭐 그런 데가 다 있어? 500m쯤 되는 되게 큰 하수도가 있는 곳인데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난 에펠탑 보고 싶은데 하수도 박물관은 냄새 때문에. 너만 알고 있어? 사실 나 하수도 냄새 완전 사랑해. 와! 하수도 냄새를? 심지어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해. 근데 프랑스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밤새 얘기하면서 놀자. 주말엔 나 너희 집 못 오는데. 왜? 왜 못 오는데? 주말에 애들이랑 개울가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그런 얘기 안 했었잖아. 갑자기 약속이 잡혀서 그랬지. 매미 너도 같이 가자. 애들한테 얘기는 해놨어.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언제 같이 간다고 했어? 같이 놀면 좋잖아. 밖에서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됐으니까 그만 가! 잘 가! 내일 애들이랑 같이 너희 집 앞으로 올게. 내일 보자. 매미야! 매미야! 야, 벌써 30분째야. 그만하고 우리끼리 가자니까. 나를 봐서라도 나올 거라고 믿었는데. 쟤 지금 집에 있는 거 맞는 거지? 진짜 이상한 애. 기다리는 거 알면서 왜 안 나와? 이러고 있는 시간이 아깝다. 그냥 우리끼리 가자, 자두야. 어? 아, 진짜 최자도 가자니까. 그래, 알았어.
매미야, 너 주려고 선물 가져왔는데 그냥 여기 대문 앞에 놓고 갈게. 그리고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와도 돼. 알았지? 이게 뭐지? 아, 저거! 야, 그만 좀 해! 아이, 진짜! 매미야! 매미야! 자두야, 정말 고마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난 항상 이상하단 얘기만 들었는데 넌 그렇게 생각 안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 뭐, 난 평상시 하던 대로. 내가 볼 땐 그냥 약수물 같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이실까? 마침 목마른데 잘 됐다. 이거 내가 좀 마셔도 되지? 에이. 어? 어, 잠깐 그건... 그래! 그게 정물이라고. 냄새 너무 좋다.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떠다 줘도 되지? 이제 집에만 있을 거 아니니까. 매미야! 빨리 나와! 아이 참, 왜 갑자기 옛날 별명은 부르고 그래? 아까 구슬치기 하는 애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럼 우리 오늘 떡볶이 먹고 개울가로 놀러 갈까? 아, 개울가 좋지! 그때 그 매미라는 아이가 저의 둘도 없는 친구 민지입니다. 피스! 누구세요? 이상하네. 분명 초인종 소리가 울렸는데 잘못 들었나? 누구야? 누가 자꾸 장난질이야? 저요. 어? 안녕하세요. 민지 친구 자두라고 하는데 민지 있어요? 귀여운데? 민지 친구라고? 민지한테 이런 귀여운 친구가 있었나? 어? 자두야,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웬일이야? 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심심해서. 심심해서? 그럼 나랑 놀래? 안 그래도 아빠가 어제 인형 나라 사주셨거든. 인형 나라? 얘가 입고 있는 옷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입던 의상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옷이래. 이것 봐봐. 단추 하나하나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지? 맨체스터 장인이 손으로 직접 달아서 그런지 정교하고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야. 얘가 입고 있는 옷의 옷감은 정말 구하기 힘든 건데 이 옷감이 진짜 엘리자베스... 민지야! 또 왜? 엄마가 간식 갖다 주라고 하셔서. 어때? 진짜 귀엽지? 오호. 안녕하세요, 오빠들. 야, 너 정말 인형같이 생겼다. 오빠들이 뭐 도와줄 거 없니? 오빠가 떡볶이 만들어줄까? 그러지 말고 오빠랑 같이 게임하자. 오빠! 민지야. 민지야, 왜 그래? 내가 너무 닭살스러웠나?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놀 거니까 오빠들은 제발 귀찮게 하지 말라고! 자두야, 우리 그냥 놀이터 가서 놀자! 민지야! 야호! 우리 저거 타자! 빨리 타! 그래, 알았어! 근데 오빠라는 말이 이렇게 달콤한 말이었다니! 민지는 참 좋겠다! 뭐가? 넌 맨날 오빠들한테 오빠랑 놀자 라는 소리를 듣고 살 수가 있잖아.
내 동생들은 나만 보면 숙제해달라 놀아달라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그건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지금은 저렇게 좋아 보이지만 항상 자기들 심부름만 시키고 얼마나 사람 귀찮게 구는지 모른다고. 오히려 난 너처럼 예쁜 동생들이 있는 게 소원이야. 난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고 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가 우리 소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자. 이게 왜 이러지? 자두야! 뭔가 이상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자두야! 녀석은 어떻게 놀았길래 놀다가 잠까지 들고. 그러게 말이에요. 에이구.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지 엄마. 자도 엄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긴 자두지? 근데 내가 왜 자두 몸에? 뭐야? 또 꿈꿨냐? 아, 아줌마, 안녕하세요. 뭐? 아, 줌마?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최자도 너! 빨리 학교 갈 준비 안 해! 오늘 또 지각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알겠어요. 민지야, 오빠가 학교까지 바래다 줄까? 뭐야, 형은 어제도 바래다 줬잖아. 무슨 소리? 우리 막둥이는 내가 책임진다고. 민지야, 오빠가 제일 좋지.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럼 우린 가볼게. 잘 가. 자두야. 어? 자두야. 저건 나잖아. 설마 너 민지니? 우리 어떡해. 아무래도 어제 놀이터에서 뭔가 잘못됐나 봐. 이게 왜 이러지? 자두야! 민지야,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일단 이렇게 살아보자. 뭐? 너 정말이야? 너도 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좀 말보다 주먹이 앞서서 그렇지 나름 상냥해서 당분간은 지낼만 할 거야. 그러다 영영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자두야. 제자두! 어? 제자두! 너 어제 화장실 청소 안 하고 도망쳤지?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얘가 자두예요. 최자두, 네가 지금 선생님을 놀려. 앞으로 한 달간 화장실 청소나.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마스크 두 달간 화장실 청소. 네, 그럴게요. 미안하다, 민지야. 어제 선생님이 내준 숙제 다 했죠? 모두 책상 위로 펼쳐놓으세요. 네. 역시 민지야. 역시 자두야. 민지가 웬일이래? 좋았어! 윤서가 오늘 쟤네도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게, 뭐랄까 둘이 서로 몸이 바뀐 듯한 기분이랄까?
우리 오빠들이 날 부르는구나. 오빠, 민지 나가요. 민지야, 오빠라면 아직 멀었어? 참, 라면에 계란 터뜨리지 말고. 뭔가 이상해. 지금쯤 난 오빠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야 하는데. 민지야, 오빠 물 줘. 잠깐만. 오빠 여기 물. 아, 고마워. 그리고 저기 있는 과자 좀 갖고 와라. 자꾸 이런 잔심부름만 시키고. 에이, 열받아. 민지야. 민지야. 나 불렀어, 막내 오빠. 지금 몇 시냐? 오빠 손목에 시계 차고 있잖아. 아, 그랬나? 그러네. 근데 지금 몇 시라고? 민지야, 오빠라면 아직 멀었어? 아니, 다 됐어. 넘친다, 넘쳐. 오늘 이 프로는 정말 재밌는데? 민지야, 오빠 라면. 민지야, 오빠 뭘? 민지야, 지금 몇 시야? 지금 동생이 다쳤는데 걱정은커녕 또 심부름? 저 이상은 못 참아! 민지야, 왜 그래? 더 이상 못 참는다고! 재밌어? 미미야? 응, 언니 오늘 엄청 상냥하고 너무 좋아. 애기는? 나도 좋아. 누나 오늘 완전 딴 사람 같아. 자, 미미 숙제는 다 했고 이제 애기랑 놀아줘 볼까? 미미야, 내가 네 언니야. 애기야, 내가 네 누나라고. 자두야, 무슨 일이야? 이거 놓고 천천히 이야기해봐. 민지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우리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동생들도 보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 반드시. 반드시 돌아가야 돼. 반드시. 나잖아. 또 실패라니. 자두야, 이제 어떡하지? 글쎄다. 무슨 숙제가 이렇게 많아. 자두야, 전화 좀 받아라. 여보세요. 야, 최자두, 뭐하냐? 윤석이가 딸기네서 빵 왕창 쏜다는데 나올래? 그거 좋지. 좀 이따 갈 테니까 난 크림빵으로. 크림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까 깜짝이야. 너 엄마가 뭐랬어? 놀 때 놀더라도 할 일은 다 하고 놀아야지. 아니, 엄마는 왜 맨날 남의 얘기를 엿듣고 그래? 뭐? 엿듣긴 누가 엿들어? 네가 들리게 말한 거지. 아, 돌돌아. 어? 니들 어제 먹다 남은 빵 좀 없냐? 나만 딸기네 못 가서 속상했어. 야, 나도 못 갔어.
어제 너랑 전화하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나가지도 못했다. 너도 그랬어? 어떻게 엄마들은 하나같이 똑같냐? 우리 엄마는 집안일 하다가도 내가 무슨 비밀 얘기만 하면 다 듣는다니까. 너희들 그거 모르는구나. 내가 과학 잡지에서 봤는데 엄마들은 자식들 소리에 본능적으로 예민하대. 뭐? 그럼 본능적으로 우리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거잖아. 자, 여러분, 오늘은 속담을 배워볼 거예요. 여기 이 괄호들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낱말은 엄마가 듣고 반말도 엄마가 듣는다 입니다. 자두, 너 어제 은희하고 대판 싸웠다며? 같은 반 친구끼리 친하게 좀 지내. 밥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왜 걔 얘기를 하고 그래? 어떻게 친하게 지내? 걔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공주병인데. 아니 잠깐만,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응? 그야 민지한테 들었지. 내가 누구한테 들었겠니? 민지야, 너 혹시 우리 엄마한테 나 은희랑 싸운 거 얘기했어? 아니,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상하네, 나도 전혀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와! 그러니까 민지, 네가 일기장에 쓴 걸 너희 엄마가 보고 우리 엄마한테 말했다는 거야? 자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 엄마가 내 비밀 일기를 훔쳐보고 있었다니. 민지야, 진정해.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셋째 오빠한테 들은 얘긴데. 우리 윤석이는 자두가 좋은가 봐요. 일기장에 자두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중엔 내가 왜 그런 애를 좋아했나 할걸요. 다 한때죠. 근데요, 우리 아기 모임에 새로운 엄마가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기 모임이라니? 아이들의 비밀 일기를 보는 모임. 뭘? 우리 막내 오빠가 그 모임하는 거 여러 번 봤대. 정확한 정보야. 말도 안 돼! 엄마한테 따졌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냐? 엄마들은 너희들의 속마음이 궁금할 때가 많단다. 다른 엄마에게 내 고민도 털어놓고.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이해해 주렴. 안 됐다, 사생활도 없고. 그래? 아기 모임에 새로 오신 엄마가 너희 엄마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냐고. 우리도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 말이야. 잠깐만.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뭐? 우리요? 그래, 우리끼리만 통하는 말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암호처럼 새로운 말을 만들자. 그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싫으면 조용히 빠져라. 이 위대한 프로젝트 방해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단합해야지. 엄마들한테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 내 IQ도 좀 보태줄게. 좋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서 만들어보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신 방법 전부 검색해서 뽑아봤어. 좋았어. 너무 쉽잖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자두야! 어서 전화 좀 받아! 여보세요? 더러러? 어머! 나나 왜 나나? 쨔똥똥! 에? 서주! 다우다우! 빼러러! 언니! 지금 뭐라고? 아니, 제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 뭐라고? 노, 조! 자두,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외국인이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알고 싶은 건 직접 알아내 보던가. 찌제, 내 찌리 이국과 뽀뽀뚜 왜? 어머 왜? 수깃 옹쏘송 합찹차 찌제 띠리에 짜증나네 띠육수사수 어머 그륵그륵 왜? 짜루 시흥 어? 아니, 도대체 그 말이 어느 나라 말이냐고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자자, 침착들 하세요. 제 생각에 그 말은 순수 창작어가 분명합니다. 순수 창작어요? 이 일의 주동자는 우리 자두가 분명해요. 걔가 그런 잔머리 하나는 아주 천재적이거든요. 미쭈쭈, 이똥똥 토베베, 하첩첩 가가 스쭈 따오따오 이똥똥 가강머 이것들 정말 오니 꼬모크 지제뚝 아도카융 요즘 정말 행복해. 우리만의 세상이 생긴 것 같아서 참 좋아. 아, 진작 만들걸. 그동안 빼앗긴 나의 사생활이 아깝다. 민지야. 어? 야, 너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무슨 일이야, 오빠? 오늘 엄마들이 니네들 방이랑 집을 샅샅이 뒤진다고 벼르고 있어. 자두야, 어떡해. 우리야 초본 노트 찾으려고 그러나 봐.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안전한 데로 옮겨놔야겠어. 장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걸로 하자. 그래야 안심할 수 있겠어. 왜 이렇게 점수가 엉망인 친구들이 많지요? 우리가 요즘 너무 놀긴 했지. 50점 아래인 친구들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서명 꼭 받아오세요. 아, 오늘은 엄마한테 혼나는 일만 남았네. 내 시험지 봤으면 조용히 해라. 아,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이거 보여주면 진짜 엄청 혼나겠지. 밥 안 먹냐? 숙제하느라. 허이구, 오늘은 웬일로 숙제부터 하고 계셔? 밥 먼저 먹고 해. 알았어요. 이 정도면 옳은 글씨가 안 나.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엔 진짜 시험 잘 볼 거야.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니? 어무싸긍 휴레레 아크도트. 엄마가 어떻게? 어무도 웃기리 왜 빼웅. 여러분 성공입니다. 시험 못 본 것보다 속이는 게 더 잘못된 행동이야, 알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럴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도 내 비밀에게 그만 보세요. 아 맞다, 윤석 엄마. 요즘 일일 드라마 봐요? 아우 맨날 보죠. 요즘 애들 일기를 못 보니까 영 허전해서. 역시 우리 아이들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쵸? 아유, 할 수 없죠 뭐. 그래도 앞으로 애들 사생활은 지켜주자고요. 웃기리 쇼쇼쇼 왜 비리리 공겐 적게 도트 악구 그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자, 여러분. 16회 졸업생 오하늘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스마일항공 수석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하늘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스튜어디스로서의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려고 해요. 아침은 스웨덴에서 먹고 저녁은 프랑스에서 먹는 그런 바쁜 일상이지만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아침은 스웨덴, 저녁은 프랑스. 선배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은 없었나요? 몇 년 전 스마일 특별 전용기에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던 게 기억에 남네요. 한국말을 모르셔서 인사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드렸거든요. 프랑스 대통령? 비행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린 손님도 있었죠?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했던 생각도 나네요. 우와, 완전 멋지다. 그치, 민지야? 자두야, 이런 건 멋지다는 말로는 부족해. 자, 끝으로 이번 방학을 맞아 스마일 항공에서 승무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특별한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했답니다. 많은 신청 바랄게요. 야, 민지야, 어디 가? 견학 프로그램 신청하러 가!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자두야, 학교 가자! 미안, 내가 좀 늦었지? 민지야, 너 옷이 왜 그래? 나 스타일을 좀 바꿔봤어. 어때? 잘 어울리는 것 같니? 그래, 괜찮네. 색다르고 성숙해 보인다. 고마워. 이상한 웃음은 또 뭐야? 이건 웃음이 아니라 미소야. 나 오늘부터 나의 꿈을 향해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어. 꿈? 불투명했던 나의 꿈이 확실해졌거든. 난 승무원이 될 거야. 하늘의 꿈, 에어걸. 자두야, 응원해 줄 거지? 그럼 물론이지. 손님, 어떤 음료로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콜라, 사이다, 오렌지 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이다로 주세요.
오늘 하루 조별 숙제를 위한 편안한 서비스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참 민지야, 이따가 성훈이네서 공포 영화 같이 보자. 저 어쩌지? 나 오늘부터 강남으로 어학원 다니기로 했어.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그 강남. 미래를 향한 나의 열정에 비하면 그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매일 학원 다니느라 바쁘겠구나. 킷 유얼 친 업차두. I am still your best friend. 뭐라는 거야? 낙담하지 마. 난 여전히 너의 가장 친한 친구야. 이히. 저기 자두야, 이거 삼촌이 보내준 건데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 자두, 너 초콜릿 좋아하지? 아니, 이렇게 과분한 간식을! 고마워, 잘 먹을게! 이 녀석이 진짜! 민지야,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안 돼! 초콜릿 먹으면 돌돌이처럼 살찐단 말이야! 승무원! 담요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여기 조명 좀 낮춰줄 순 없나요? 고! 스튜어디스, 내 심장이 멎었어! 골짜작! 아, 손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는 괜찮소! 다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손님... 응급처치 차원에서 주먹으로 심장을 때려야겠어요! 아니요! 방금 다 완치되었다니까! 아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나 말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하는 건데... 저희 스마일 항공사에서 미스 리틀 코리아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상에, 쟤 뭐냐? 어디 아픈 애 같은데? 어? 야! 야! 어? 자두야! 자두야! 나 하늘 선배한테 편지 보냈는데 선배님이 답장해줬어! 나도 꼭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거래! 그리고 견학 오면 선배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겠대! 몰라 몰라! 살다 살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여보세요? 자두야, 지금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짐 쌀 건데 좀 도와줘. 어? 벌써? 견학 가려면 아직 며칠 남았잖아. 미리 싸놓으려고. 오늘 선생님이 모임 장소랑 시간 알려주신댔거든. 전화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알았어, 너희 집으로 갈게. 최자두? 어? 어디 가니? 남이야 어딜 가든 말든. 어? 그 가방은 뭐냐? 어디 여행이라도 가냐? 여행은 아니고 견학. 스마일 항공 견학 신청했던 게 연락이 와서. 나 참 호기심에 한번 신청해본 건데 혼자만 딱 뽑힐 게 뭐라. 뭐라고? 너 방금 뭐라 그랬어? 혼자만 뽑히다니? 아, 너 몰랐구나? 그럼 민지는? 민지야, 나야 자두. 문 좀 열어봐. 민지야, 얘기 다 들었어.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자두야, 민지가 지금 아무도 만나기 싫다고 그러네. 방에 처박혀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아휴, 이를 어쩌니. 민지가 너무 실망을 해서. 민지야! 민지야, 나야 자두. 문 좀 열어봐. 어쩔 수 없지. 민지야, 그럼 내 식대로 할게. 미안. 미스! 예! 이 모습은...
순간 내버려둬.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빈지야, 견학 못 간다고 승무원이 못 되는 건 아니야. 네가 기대 많이 한 건 알고 있지만, 그냥 기대한 정도가 아니라 내일 견학 가는 꿈까지 꿨었단 말이야. 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가고 싶었어. 나처럼 간절한 애도 있는데 호기심에 신청한 은희가 가게 되다니 나 정말 너무 억울해. 빈지야, 친구야, 슬퍼하지 마. 자, 모두들 질서를 지켜서 차례대로 차에 올라타세요. 네! 자, 모두 탄 거죠? 잠깐만요! 정말 고마워, 자두야. 이은희. 뭐야? 본론만 얘기하겠다. 좋은 말로 할 때 스마일 견학 티켓 나한테 넘겨. 내가 미쳤니? 내가 왜? 너보다 그 견학 티켓이 훨씬 더 필요한 친구가 있어. 양보해줘라. 하, 정말 대단한 우정이군. 내 안구에 습기가 차오른다, 야. 안 됐지만 난 그냥 순순히 내줄 생각은 없어. 역시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좋아, 원하는 게 뭐지? 어? 여기 있던 게 어디 갔지? 자두가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건데. 이제야 좀 미스 리틀 코리아가 된 기분이 나는 것 같네. 왕관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끝까지 왕관 따위 빈지가 견학을 갈 수만 있다면. 자두야. 빈지야, 반가워. 드디어 왔구나. 방금 전에 도착했어. 너한테 할 얘기가 많아. 진짜 환상적인 2박 3일이었어. 정말 고마워, 자두야. 네 덕분에 나의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됐어. 그래, 나도 네가 훌륭한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기 자두야, 응? 나 스튜어디스 안 하려고. 뭐라고?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더라. 그래서 말인데 난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이번엔 정말 확신이 들어. 응원해 줄 거지? 물론이지. 이 나무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어. 가을바람이 내 옷깃에 들어오듯 내 마음 빈 곳에 가을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정말 멋진 시다, 민지야. 초등학생이 썼다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감성이 풍부한 시로구나. 감사합니다. 전 그냥 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모두 민지에게 박수. 자두야, 응? 내가 좋은 시 하나 알려줄까? 저 민지야, 너한테 미안하지만 난 솔직히 말해서 시라는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어. 알다시피 내가 원래 궁상 떨고 그런 성격이 아니잖니. 자두, 넌 시 좋아하는 게 궁상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하지, 생각만 해도 따분하잖아. 알았어, 그럼 이제 너한테 궁상 안 떨게. 내가 뭘 잘못했나? 쓸쓸함으로 가득 찬 빈 하늘. 화살처럼 새들이 그 가운데를 뚫고 가네. 니네 민지 못 봤냐?
민지 아까 먼저 가는 것 같던데 왜? 아니 뭐. 아 근데 니들도 가을이 되면 우울하거나 성격이 변하냐? 글쎄 난 가을 오면 날씨가 시원해서 좋던데. 난 먹는 거 땡기는 거 외엔 별다른 거 없는데. 근데 왜 유독 민지만 그러지? 민지 가을 타는 거 아니야? 가을을 탄다고? 아빠, 가을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은 일이 생겨야 기분이 안 좋지. 가을엔 안 좋은 일이 생겨? 왜 그래? 너 사고 쳤어? 혹시 돈 필요하니? 뭐 그건 아니지만 돈은 언제나 필요한데. 엄마한테 알아보세요. 엄마. 응? 가을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럴 정신이 어디다 그래. 바빠서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엄마도 가을을 안 타는구나. 예전엔 이 엄마는 가을 좀 탔었지. 가을은 말이다 그 뭐랄까 사람들을 시인으로 만들어준단다. 엄마 그럼 시에 대해서 알아? 시 좀 읽을 줄 아냐고. 시란 건 말이지 마음으로 읽어야만 해. 마음으로 공감하는 짧은 글이 바로 시야. 공감대를 가지면서 위안을 얻는 거지. 공감이 가는 짧은 글? 안녕 민지야. 좋은 아침. 나도 이제 시가 뭔지 좀 알 것 같아. 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짧은 글이잖아. 그치? 자두다. 내가 좋아하는 시를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따가 나 좀 잠깐 볼래? 이 글이 내가 마음으로 공감하는 시야. 정말 멋있는 말 같지 않냐? 마음에 확 와닿지. 이건 가을에 더욱 힘내려면 건강해야지. 정말 감동적인 글인 것 같아. 자, 이거 봐봐. 이 글만 봐도 마음이 확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냐? 저기를 봐! 저런 글이야말로 동네 아줌마들의 공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글이 아니겠어? 세일을 하면 돈도 적게 쓰고 많이 살 수 있잖아. 저런 게 이 가을의 위안을 받는 걸 아니겠냐고. 민지야! 민지야! 왜 그래? 아무래도 우린 서로 느끼는 감정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나 집에 갈게. 민지야. 그런 거 시라고 민지한테 보여줬다고?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짧은 글이 시라고. 짧은 글이라고 해서 다 시는 아니야. 그런 글들로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민지 기분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시를 한번 써봐. 시라는 게 뭐 별게 있니? 진실한 마음만 담겨 있으면 그게 시지. 솔직하게 쓰면 시가 되는 거지? 가을. 자, 제목은 썼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상을 떠올려야 돼. 오, 가을은... 아이, 아니야. 아싸, 가을! 이것도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자두야, 우리 축구 할 건데 같이 안 할래? 무슨 일이야?
자두 왜 저래? 설마! 민지의 가을병이 자두에게 옮겨간 거야? 뭘 적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정말 모르겠다고! 도대체 가을이 뭐길래! 민지야! 이거 어때? 진짜 웃긴다! 가을이 내 친구 민지를 빼앗아 갔어! 가을! 이 나쁜 놈아! 됐다 그래! 내가 쉬는 무슨! 윤석아! 돌돌아! 축구랑 같이 하자! 응? 너 진심이야? 무슨 소리야? 나 이것 좀 교실에 놓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병이 벌써 다 나았나 본데? 자두는 건강하니까 치료도 빠른 걸지도 몰라. 어? 자두 공책인데? 뭘 써놓은 거지? 제목, 가을. 가을, 넌 누구냐? 누군데 내 친구 민지를 슬프게 하냐? 가라, 가을아. 그렇게 까불면 겨울이 와서 너를 꽁꽁 얼려버릴 거다. 자두야? 민지야! 민지야, 미안해. 네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괜찮아, 자두야. 네 진심을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은걸? 진심이라고? 이거... 이건... 에이, 그거 읽어본 거야? 난 그냥 끄적거린 건데. 내가 읽어본 시 중에 제일로 기쁜 시였어. 자두가 날 얼마나 걱정해주는지 알겠더라고. 에이, 그래? 쑥스러운데? 내가 요즘 너한테 너무 짜증을 부렸지? 네 속도 모르고. 에이, 아니야! 뭐 가을이고 하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 눈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른다. 괜찮다니까! 아, 정말. 빨리 축구나 다시 시작하지. 뭘 저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대? 야, 뭐 하고 있어? 공 좀 던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야, 자두민지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대체 어느 팀으로 들어올 거냐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뭔 소리야, 뜬금없이. 너네가 빨리 편을 갈라야 축구 시합을 할 거 아니야. 에이, 못 봐주겠네, 진짜. 와이, 자두는 우리가 데려간다. 시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지, 넌 우리 팀으로 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너희들 진짜! 아까부터 둘이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공 날라간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대밀어라. 머리를 대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야! 거북이도 또 뭐고! 돌돌아, 돌돌아,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두 배로 맞으리. 가을병이 쟤들을 시험난 좀비로 만들었다!